자, 기분 좋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네. 보이프렌드 멤버 한 분 한 분 자기소개하는 시간으로 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보이프렌드의 막내 민우예요. 되게 건방져 보여. 아, 네, 저... 애교 할 거만 하고 안 할 거만 하고 딱 애교로 가. 자. 네. 야. 네, 막내 민우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 아이고. 이거 지금 뿌잉뿌잉 하려잖아. 속으로 지금 되게 망설여서 뿌잉뿌잉 할 거야. 너 지금 시작과 동시에 없으려고 그래, 방송을. 여섯 남친들의 맏형. 동생들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 리더, 동현군. 눈웃음 칠 땐 우쭈쭈. 입 벌리고 먼산 볼 땐 나름 시크. 정민군. 천성의 목소리를 가졌으나 원샷만 찍으면 어색과 억울의 절정 현성군. 보이프렌드의 뿌잉뿌잉 담당. 귀여운 척의 까방권을 가진 막내 민우군. 아이돌계의 데칼코마니. 케이팝의 쌍두새로 우뚝 서른다 쌍둥이 형 영민군. 같은 미모 다른 머리 염색 쌍둥이 동생 황민군. 두분 네. 아, 그 말로 만들었던 쌍둥이. 네. 아, 오늘 아침에 제 코디가 얘기해 줬어요. 네. 제가 솔직히 쌍둥이인지 네. 방송을 통해서 살짝 헷갈렸었는데. 아, 네. 그 쌍둥이만의 특별한 인사법이 있어야 돼요. 아, 아 특별한 인사법이요? 네. 개그 콘서트 보더라도 그 쌍둥이들 항상 보면 쌍두사로. 네. 원, 투, 쓰리. 이거 하잖아요. 네. 아, 네, 그럼요. 시작. 시작. 원, 투, 쓰리. 오, 오, 왜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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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드디어 형 왜? 오, 저, 야, 이거, 들어가서 약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네. 이거 하는 거. 아, 쌍두사 몰라? 네. 개그 콘서트 안 봐요? 네. TV가 망가졌어요. TV가 망가졌어요. 네. 진짜 이거. 네. TV 좀 고쳐주세요. TV가 망가졌어요. 사장님이 TV 안 사주세요? 아니, TV 있는데 네. 방송이 안 나와요. 고쳐주질 않아요. 와, 사장님이 기분이 안 돼 있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 뒤로 가서 한 명이 머리 내려주고 아. 뒤에서 이렇게 약 올려주면 돼요. 아, 해봐, 해봐, 해봐. 음악을 넣어줄게요. 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좀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원래 아, 이렇게 멋진 MC 옆에는 또 아름다운 여자 MC가 예! 남자들만 있으면 징그러워서 안 봐. 그러나 특히 너희들 팀 이름이 보이프렌드여서 남자한테 외운 받아요 지금. 네. 지금 도착해 계시고요. 진짜요? 정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 왜냐면 다수의 드라마에서 미모와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으셨고요. 어머나! 요즘에는 또 예능계에서 어머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계시고요. 어이구야! 그리고 중요한 건 영화 촬영하고 계시는데 어이구! 정말요? 지금 영화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영화 촬영 중간에 저희 때문에 오셨어요. 어이구!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사실 이분과 같이 방송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요. 난 아, 궁금해, 궁금해.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어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누구세요? 왜요? 누가 나오고 계세요? 와! 오늘의 특별 MC 우리 어딨어? 죄송한데 반겨줘요, 빨리. 와! 아, 좀 실망했어요. 진짜 뒤통수 한 대 팍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뭐지 지금 이 상황은? 여기서 난 무엇을 해야 하지? 기대는 안 했고요. 저보단 나이가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항상 뭐 기대와 현실은 다르니까요. 네, 받아들여야죠. 오늘 원더보이에서 진행을 맡은 특별 MC 박민아입니다. 소공 조여정보다 예능 많이 했고 은교보다 어리다. 아역 배우들 중에서도 훨씬 들린 듯한 연기력으로 소문난 그녀. 그 어떤 악조건의 촬영에서도 부셔먹는 과자와 초코우유만 있으면 감독님 한 번 더 가시죠 를 외치는 프로페셔널 아역 배우 박민하. 박민하! 박민하! 야 민하!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이프렌드 그리고 박민아 양의
개인기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용돈 아저씨 성대모사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는 패션이 끝났어. 막 눌러보고 싶지 않아? 내가 그걸 왜 눌러? 꽁꽁꽁꽁꽁. 야! 와! 아우, 이민아 형. 진짜. 진짜 고마워. 아, 너무 귀엽네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귀엽고. 그리고 정재영 씨 역할도 잘했고. 또 센스 있게. 예, 방송에 당화가 나갈 수 있게. 공공공공 했던 것도. 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영민 군 지금 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형. 아, 제가 네, 마임을 하는 중인데요. 아, 마임, 마임. 야, 야, 마임. 오! 오! 여기 있는 것 같아. 벽 있어, 벽 있어. 벽 있어, 벽 있어. 아래로 더 내려가. 더, 더, 더. 우와. 야, 우와. 야. 야, 아, 야, 마임을 정말 마임스럽게 웃음기 하나도 없이. 더, 더, 더. 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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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우와. 아, 진짜 마임을 하시. 아, 너무나. 아, 보이프렌드 친구들. 예능이니까 좀만 더 예능스럽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오빠들 저 기다린 거 맞죠? 어, 맞아요. 어. 너 이렇게 봐요. 어. 있어 봐요. 아, 모르겠는데? 아니, 그 개인기. 제 유행어 자체는 어떤 그 대사에 언급한 게 아니라 그 feel, 어떤 느낌, 순수한 느낌이 드네요. 제 거 자체는 굉장히 농염하잖아요. 근데 우리 미나 씨 걸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오빠들이 그냥 금세 바로 그냥 현혹될 수 있을 것만큼 어떤 정화된, 깨끗하게 정화된 느낌이고 저는 약간 대표적인 느낌. 두 번째 개인기 맞췄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정민 기대돼요, 지금? 제가, 아, 이건 급하게 발명한 거예요. 발견했겠죠? 아, 발견했어요. 발명을 네가 뭘 만들어야 발명이고. 어젯밤에 TV를, 만화 영화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가 네. 잠깐만,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어떻게 보니? TV가 고장나는 걸 깜빡했어요. 아. 유튜브를 통해서 만화를 보다가 민아 형이 웃으면 성공이에요. 네. 민아 형, 잘 보세요. 혹시 호머 아세요? 호머 심슨? 아,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호머 심슨. 어, 예. 아, 만화 영화, 미국 만화 영화 중에 그런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호머 심슨의 아내 역할인 마지 심슨의 성대모사 한번 해볼게요. 대체 누구야? 그래서 띄워줘. 누군지 모르겠어. 검색. 마지 심슨 이렇게 머리 이렇게 뽀록뽀록 해가지고. 마지 심슨이 호머 심슨에게 화를 낸다. 호머! 자네가 많이 가져온다! 호머! 네, 형. 아, 그만해요, 형! 아니, 리액션 해줘야지! 더 해야 돼! 더! 더 자신을 드러내란 말이야, 아주 그냥. 보이프렌드고 뭐고, 암튼, 둘이 같이 노력해. 와우! 연기래, 와우! 동현 씨 참 잘생겼네요. 내 스타일이야. 개인기 한 개 더 있어요. 어, 개인기 하나 더 있대요. 아, 뭐요? 여러분들 진짜 원래 웬만하면 방송에서 두 개 이상 개인기 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개인기? 한번 보세요. 한번 보래요. 자, 제가 뭔지. 자, 집중. 오늘 보이프렌드 오빠를 봤는데 보이프렌드 오빠들 얼굴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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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미나 양이 개인기로 쌍카로 오빠를 했는데 아, 잘했어. 역시 이쁘니까 응, 소화를 잘해. 아, 훌륭합니다. 아, 저는 아, 100점 만점에 네, 98점 주겠습니다. 이렇게 평소대로 이쁘게 가다가 예뻐 이렇게 딱 꺾여주는 네, 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신동이에요. 예능계의 신동.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성대모사. 진짜 네. 재밌어요. 누군지 안 들어도 돼요? 주현 선생님. 아. 야, 이 자식은 한 주먹 최강냉이야, 이 자식. 어, 잘하네. 야, 니가 진짜. 니가 진짜. 하나 더.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네네. 뛰어내리세요. 아, 니가. 제동이 왜 제동이야? 아, 좋다. 보이프렌드요? 아, 아, 이분들 이름, 탤런트. 아이돌 남자 그룹이에요. 아이돌 가수. 아, 아이돌이에요? 아우, 어떡하니. 미나 형한테 앞으로 이제 예능 개인기 같은 걸 할 때 미나 형한테 먼저 검사를 맞고 지금 했던 개인기는 다 못 쓰는 걸로 다음부터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어쨌든 잘생겼네요. 자, 미나 형 춤 보여주세요. 어, 이 노래는?
진짜. 와. 어. 네. 손가락 빙고 보세요. 어. 디테일. 어. 알겠다. 야. 저희 그룹에도 춤 담당이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저희 민호 언니세요. 네. 귀엽게 한번 쳐줘. 고양이 춤을 보고 민호 오빠가 답춤을 보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마이크 떨어지는데? 방송은 해야지. 너무 격하게 추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세게 해야 돼요. 춤이 샷돼서. 선생님 너무 춤추셨어요? 그만해요. 네, 우리 박민아 형이 이렇게까지 우리 춤출 적이 없거든요. 내가 더 재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어머, 귀엽다. 20대 때까지 좀 죄송한데 햇빛 좀 가려주시겠어요? 아, 네. 네. 여배우니까 네, 좀 햇빛 좀 부채질 좀 해주시고 네. 이걸로 네. 천천히 드세요. 채아 씨니까. 네. 귀여워. 우리 민아 형 컨디션에 따라서 시청률이 좌우 유리합니다. 빨리 민아 형. 의자 있습니다, 의자. 아, 좀 여배우자, 여배우자. 여배우자. 앉으세요. 아니, 이런 편도. 어, 우선 펴들. 이런 늦추한 것까지 오셨어. 우선 펴드리고. 너 가리지 말고. 아, 이렇게 다 쏘자고 하면 이제. 자. 우리 민아 형이 같이 진행을 해줘야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MC잖아요. 네. 사실 저도 MC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제가 무슨. 반전이다, 반전. 저는 고정게스트예요, 이거. 이런 반전이 있어. 아, 솔직히 좀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 사실 그 아이돌이라면 방송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자기가 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숙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제가 좀 더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나가기가 더 좋은데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소심한 거. 그러니까 이 소심함을 빨리 버려야지 본인들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소심함을 걷어내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